이 바닷속 세상은 30m 이상만 돼도 접근이 어려워서 미지의 세계로 불리는데요. 제주 서귀포 앞바다 수심 100m 깊이가 탐사됐습니다. 세계 어느 곳에도 기록이 없는 신종 생물 등 이 해양 생물 37종이 발견됐는데요. 몸속이 훤히 다 보이는 투명 새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오선열 기자입니다.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잠수부가 뛰어듭니다. 수심 30m가 넘는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 분홍빛을 띤 산호 군락이 펼쳐집니다. 산호 틈에선 반투명 상태에 연산호 유리망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잠복의 명수라 불리는 연산호 유리망둑은 3cm 크기로 우리나라 바다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. 몸통이 훤히 드러나는 해송투명 새우는 산호에 붙어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. 다른 종과 다르게 몸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몸을 숨기면서 진화에 가면서 종으로 분화한 것이 아니죠. 이 밖에 깃털을 가진 갯지렁이와 모래에서 유기물을 먹고 사는 0.3mm 크기 플랑크톤 등 세계에서 기록조차 없는 해양 생물이 발견됐습니다. 국립생물자원관이 특수 장수장비를 활용해 바닷속 100m까지 탐사한 결과 국내 미기록종 32종 등 37종의 희귀 해양 생물을 발견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만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또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굴된 생물들을 심층 연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오선일입니다.